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므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소똥구리라고 아십니까? 새똥구리라고도 하는데 뭐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똥구리가 여러분 멸종 위기 동물이잖아요. 저 여기 농촌에 사는데 여기 소도 많은데 소똥구리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소똥구리가 저는 근데 소똥구리 되게 좋아합니다. 그 생김새도요,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 투박하지만 그 땅콩벌레니까 그리고 비교적 크기가 크거든요. 그 내가 봤을 때 사슴벌레만큼 굉장히 관상 가치가 있습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내 똥을 굴린다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소똥구리 얼마나 대단한 동물이고, 그쵸?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이 진짜 그 뭐라 그러지? 배설물 같은 걸 분해해가지고, 그죠?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되게 고마운 동물인데. 그게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복원하기 위한 지금 노력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소똥구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저는 옛날에 이집트전에 갔었는데, 이집트에서는 소똥구리를 되게 신성한 동물로 그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그 똥을 굴리잖아요. 그럼 똥그렇잖아요. 그게 태양을 굴린다는 그런 이미지. 이집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활, 뭐 영생, 뭐 이런 걸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스카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스카르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소똥구리가 무덤이나 이집트에 무슨 그런 뭐 피라 저 뭐지? 미라 같은 미라 장식 같은 거 보면 소똥구리 장식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소똥구리는 그런 좀 상징성이 있기도 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소똥구리가 어떤 동물인지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역시 뒤에서 뒤로 굴려야 되니까, 뒷발이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죠? 소똥구리 또는 새똥구리는 딱정벌레목 소똥구리과의 곤충이다. 한국, 중국, 몽골 등에 서식한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많은 곳에 살고 있는 동물은 아닌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받는다. 근데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소똥구리가 발견된 게 1971년이면 벌써 50년 됐네. 그런데 학계에서는 40년 넘게 발견되지 않았대요.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네, 그죠? 사실상 멸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 안타깝다. 양평구는 지역 생태에 가장 적합한 보건종으로 소똥구리를 선정하고 소똥구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몽골 관련 기관 및 연구진과 보건 문제를 논의해왔다. 몽골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말도 키우고 그럴 테니까, 그쵸? 몽골산 소똥구리를 들여와서 다양한 서식 환경과 생존 조건을 나누어 보건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 사실상 멸종했다고 보는 거군요. 아, 안타깝다.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뭐 키워서 뭐 이렇게 그뭐 축사 같은 걸 만든다고 해도 누가 소똥구리 같은 데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그죠? 그냥 귀찮은 생물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사라졌는데, 아참 이런 거좀 내가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아 어쨌든 그렇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 사라진 소똥구리 복원 연구를 진행 중인 환경부사나 국립생태원이 소똥구리 먹이를 안정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마사회에서 퇴역 경주마 한 마리를 기증받았다. 똥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소똥구리는 1971년 이후 국내에서 발견된 기록이 없다. 사실상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벌써 멸종된 것이다. 아, 진짜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이런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야, 그래서 국립생태원은 작년 7월 몽골에서 200마리를 수입해서 아까 전에 그 얘기랑 똑같네요. 위키다에선가 경북 영양의 멸종 위기종 센터에서 키우고 있다. 지금은 342마리로 불어났다. 그러니까 142마리가 더 생겨났네. 그죠? 하지만 먹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죠? 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소똥구리는 소뿐만이 아니라 소, 말, 양등 몸집이 큰 초식동물의 똥은 다 먹는다. 그러니까 초식동물의 똥만 먹는군요. 그 안에 아마 식물에, 그쵸? 분해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말똥구리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의 똥에는 농약, 항생제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먹이로 쓸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유구로 쓰니까. 그쵸? 우리 국내 소, 대부분 소는, 그렇잖아요. 그쵸? 먹으려고 쓰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연구원들이 방목하는 말의 똥을 찾아서 제주도로 갔는데. 그래서 택배로 붙이 똥을 택배로 붙여서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그렇네요, 그렇죠? 아예 그냥 제주도에다가 그죠?
아주 그냥 제주도에다가 그냥 그거를 소똥구리 그냥 그거 말똥구리 그거 복원 프로젝트 하면 안 되나? 네, 그러다가 국립생태원에서 일하던 수의사가 한국 마사회로 이직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전해들은 마사회가 퇴역한 경주마를 기증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소똥구리 먹이를 공급할 마는 포나인즈라는 이름의 6년생 국산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 아이고, 이거 보통 안락사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태원 관계자는 말한 마리면 지금 있는 소똥구리 먹이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한 마리면 342마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충분하다는 얘기잖아. 말한 마리 한 400마리라고 치면 말 10마리만 4000마리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아유, 재밌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아, 진짜,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저도 한번 노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거 보시고 관심 있는 이쪽 관계자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소식은 항상 재미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